여러분들,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용군단 만렙 34개, 리치왕 클래식 만렙 3개. 요즘에 제가 클래식 하드코어를 하고 있었는데요. 56레벨을 달성했는 자맹도자. 그런데 그 갑자기 블리자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. 그 계정에 보통 3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. 계정 하나가 정지당한 거죠. 이게 뭐 답변을 메일로 받았는데 뭐 불법 프로그램 이용이라고 나오는데요. 뭐핵 뭐뭐 그러더라고요. 핵을 사용할 만큼 제가 뭐 그렇게 뭐 굉장히 고지식 하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저는 뭐 접속해서 레벨업하고 뭐 용군단 접속하면 쇠기돌 돌고 네, 쐐기돌 돌고, 뭐, 그냥 형상 변환만 주고, 네. 그리고 하드코어는 그냥 레벨업하고, 그냥 좀 즐기고, 요런 식. 그리고 리치앙 클래식은 대격변 클래식을 준비해서 만렙을 3개 달성해뒀고요. 그런 정도만 제가 플레이했는데요. 계정, 말도 안 되게 계정 정지라고 떴습니다.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유로 정지가 당하신 분들이 깨법 댓글로 달려 있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뭐 대형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뭐 하니까 뭐 저로서는 뭐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타오렌 주술사를 만들었습니다. 아무것도 없고요. 만들고 나니까 진짜 1레벨에서 진짜 딱 보자마자 멘탈이 나간 게, 만렙은 빨리 뭐 달성할 수 있겠지만, 그동안에 예서서 모은 타일 것이라든지 형상 변환,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. 이 사유도 전혀 모르겠고, 현재로서는 일단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여러분들, 저 삼재인가요?